라이브 데모로 휴먼 라이데이 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이섹션 할 텐데 오늘 그 강의를 위해서 서울대 서정욱 교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황준 선생님께서 또 클리니컬한 카테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서 클리니컬한 면을 좀 커멘트를 해주셨고 또 서울대 병리과의 김문영 선생님 와서 같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 40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우선 20분 동안 제가 김문영 선생님과 함께 아나토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스페시맨을 황준 교수님께서 실제 카세터를 그 위치시켜가면서 설명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익스터널 쉐입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이트 렁과 레프트 렁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페리카디움으로 덮여 있는데 지금 페리카디움을 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렁을 벌려서 페리카디움 안에 있는 심장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잘라낸 페리카디움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 있고 또 에울타에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그 페리카디얼 리플렉션이 붙어 있는 걸 보시면은 여기에 있어서 지금 그 에울타와 포머나리 트렁크가 있고 그 뒤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페리카디움 안에서 트랜스버스 페리카디얼 사이너스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지금 붙어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에트리움이 있고 라이트 에트리움을 이쪽으로 이렇게 밀고 보면은 여기에 그 페리카디움이 덮인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right pulmonary vein이 그 페리카디얼 캐비티 안에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right pulmonary vein이 있다는 뜻은 여기가 left atrium의 일부라는 얘기죠. left atrium이 이쪽에 일부 보이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좀 더 벌리면은 여기가 워터스톤 그룹으로서 right atrium과 left atrium의 경계선, 뒤쪽 경계선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을 이렇게 위로 젖으면서 보면은 여기에 IVC 오프닝이 있고 여기서 페리카디움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페리카디움 덮여 여기를 보시면은 레프트 로어 풀무나리 베인과 라이트 로어 풀무나리 베인으로 둘러싸인 이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블릭 사이너스 페리카디움이고 일로 들어가면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시면은 페리카디움이 이렇게 덮여 있고 레프트 풀모나리 베인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풀모나리 아터리는 이것이 레프트 풀모나리 아터리죠. 그다음에 라이트 풀모나리 아터리는 에올타 밑으로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지금 그 풀모나리 베인을 볼 때 풀모나리 베인이 지금 여기서도 색깔을 보시면은 여기 그 검붉은색에다가 약간 그 브라운 컬러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대략 여기까지 마이오카디얼 티슈, 마이오카디얼 슬리브가 이렇게 여기까지 가 있는 것을 육안적으로 또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에이트리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검 심장에서 라이트 에이트리움을 잘 보려면 그 안에다가 무엇을 솜이라든지 뭘 채우면 좋습니다. 지금은 지난 그 3, 4월 동안에 그 박희남 교수님께서 저와 함께 이런 것을 같이 만들었는데요. 이 안에 뭘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에이트리움이 조금 더 익스펜션 돼서 실제 상황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SVC가 보이고요. 잘 보시면은 여기하고 컬러가 좀 다르고 요거는 약간 오돌도돌한 느낌인 반면 여기는 스무스한 혈관 같은 느낌이 보일 겁니다. 이러한 그 SVC의 혈관 같은 느낌이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은 요 혈관 같은 느낌이 보이는 이 부분 사이너스 베너스 속은 사이너스 베너룸이라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오고 그것은 워터스톤 그루브와 이 라이트 에이트리움 사이를 이렇게 들면서 IVC 오프닝 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애덜트에서는 더 구분이 잘 되는 이유가 여기에 패티 티슈가 조금 더 많아서 노랗게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이너스 노드가 롱 액시스로 1.0cm 정도 되는 사이너스 노드가 있고 여기로 가는 블러드 서플라이 및 너브 서플라이가 이쪽 그 페리카디얼 플랩이 이쪽에 있으니까 페리카디움 쪽에서 해서 너브 서플라이와 블러드 서플라이가 있고 때로는 아트리얼 서플라이가 이쪽으로 오기도 되는데 어디서 오냐면은 이것이 에올타기 때문에 오는 방향은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라이트 풀모네리 아트리가 이렇게 나갈 것이고 레프트 풀모네리 아트리는 저쪽에 나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쪽 레프트 풀모네리 아트리에서 레프트 메인 코로나리 아트리에서 SA 노드 아트리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트랜스버스 페리카드 사이너스 밑으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SA 노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술쿠스 터미널리스 혹은 터미널 그루브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약간 튀어나와 있고 이것도 튀어나와서 얘가 바깥에서 보면은 그 그루브처럼 보인다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위쪽은 분명하지만 아래쪽으로 오면서 좀덜 분명해집니다. 이 인터널 아나토미를 보기 위해서 미리 연 심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여기가 SVC고요. 여기 라이트 애트림이고 여기가 노란 색깔의 술쿠스 터미널리스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듯이 이렇게 보면은 그 술쿠스 터미널리스의 바깥쪽 그 엔도카디알 서피스로는 이런 머슬 번들이 있어서 이것이 크리스타 터미널리스라고 부릅니다. 안쪽에서는 머슬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SVC고 SVC에서 SVC 앞쪽으로 이러한 그 크리스타 터미널리스가 있고 여기서 이런 팩티네이트 머슬들 머리 빗처럼 생겼다고 하는 거죠. 팩티네이트 머슬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서 아래쪽으로 그 컨덕션이 됩니다. 세프탈 서피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IVC 오리피스를 지금 아래쪽으로 잡아당긴 거고요. 포사 오발리스가 이렇게 보이고 포사 오발리스 밑으로 코로나리 사이너스 오리피스가 보이는데 코로나리 사이너스 오리피스는 저쪽 그 레프트 애트리움의 인피리어 월 쪽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오겠죠. 나오는 것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이러한 테베이산 밸브가 있고 또 IVC 앞으로 유스타키안 밸브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보신 이제 이것이 유스타키안 밸브죠. 유스타키안 밸브가 이거를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보면은 유스타키안 밸브는 이 앞쪽을 이렇게 그 막고 있는 앞쪽 왼쪽을 해서 그러니까 IVC 블러드가 포사 오발리스를 통해서 렙트 애트리움으로 가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그 밸브입니다. 그래서 그 태아 시절에 옥시제네이티드 블러드가 렙트 애트리움 통해서 에올타로 해서 브레인으로 많이 가도록 가이드하고 있는 그 방향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그 유스테이션 밸브가 있고 테비션 밸브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이 환자의 테비션 밸브는 조금 더 리던던트한 티슈가 좀 많이 있죠. 중간에 페네스트레이션도 있고 코미시처럼 만나고 있는데 요 점이 텐던 오브 토다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트라이코스피드 밸브 셉탈 리플렛트가 여기 있고 트라이코스피드 밸브 안테리어 리플렛트가 있고 그 앞쪽이 여기가 멤브러널 셉툼 있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텐던 오브 토다로가 있고 트라이코스피드 밸브의 셉탈 리플렛트가 만난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그 양변으로 하고 코로나리 사이너스 오리피스를 베이스로 하는 삼각형 모양이 트라이앵글 오브 코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트라이코스피드 밸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트라이코스피드 밸브의 셉탈 리플렉트가 붙어 있는 자리는 코로나리 아터리 지나가는 에이트리오 벤트리큘라 정션보다 더 아래쪽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엡스타인스 아노말리에서는 이 아래쪽인 이 정도가 도를 넘어서 더 많이 내려간다는 것이고요. 정상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가 있습니다.
즉이 부분은 그 찔르면은 벤트리큘라 마요카듐 이란 얘기죠. HL 마요카듐 정신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지금 AV 노드라는 것은 그 right atrial structure이긴 하지만 요 triangle of coho의 앞쪽에 있으면서 이 ventricular myocardium 위에 fibrous tissue가 있고 그 위에 얹어 있는 형태여서 이제 요 triangle of coho라고는 하지만 코호에 AV 노드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 그 anterior leaflet와 septal leaflet에 있는 membranous septum 바로 뒤에 이렇게 있다고 이제 보면 되고요. 요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AV 노드가 있고 파이브로스 티슈가 있고 그다음 벤트리큘러 마요카디움에 얹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더 내려가면은 이 멤브로널 세툼의 인피리어 보더를 따라서 히스번들이 내려가는데 이러한 스트럭처가 3차원적으로는 요 멤브로널 세툼의 위치가 HL 그 파이브로스 스켈레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트라이코스피드 밸브 아눌루스에는 파이브로스 티슈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아까 이제 요 자리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아까 여기가 AV 노드였고요. 여기 요것이 트라이코스피드 밸브 세프탈 리플렛, 안테리어 리플렛. 그래서 멤브런 세프툼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터벤티큘러 멤브런 세프툼이 되고 여기서 보면은 에이트리오 벤티큘러 멤브런 세프툼이 되고 하나의 멤브런 세프툼에 트라이코스피드 밸브가 이렇게 중간에 있어서 여기는 라이트 에이트리움에서 레프트 벤티큘러 이쪽은 인터벤티큘라 그 멤브런 세프툼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것이 멤브런 세프툼이고요. 여기 그 넌 코로나리 커습, 라이트 코로나리 커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넌 코로나리 커습과 라이트 코로나리 커습 사이에 이렇게 멤브러널 세툼이 있고 그것이 아까 오른쪽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마이트럴 밸브와 또 연결되어 있어서 요 멤브러널 세툼에 있는 파이브러스 티슈는 마이트럴 아눌러스와 트라이코스피드 아눌러스 그 다음에 에올틱 밸브와 함께 삼각형의 그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번들이 이 멤브러널 세툼의 인피리어 보더를 따라서 온다는 뜻은 이 트라이코스피드 마이트럴 안테리어 리플렛과 이 사이 여기서 시작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제 레프트 번들이 서브 엔도카디얼 사이드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이고 라이트 사이드에서는 인트라 마이오카디얼 코스로 아까 이 멤브러널 세툼에서 그럼 이 환자는 멤브런 세툼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요거 그렇죠? 여기 이제 멤브런 세툼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사이드에는 라이트 번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만 사실 스페시맨이라는 결정적인 단점이 많은 것은 보여주지만 그 실제 상황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요 보시다시피 요 안에 그 실리콘을 집어넣고 굳혔습니다. 여기 이제 그 라이트 에이트리움이고 그다음에 레프트 에이트리움에 풀모나리 베인 네 개가 나오고 레프트 에이트리 아펜디지가 있고 그래서 요 실리콘을 이제 넣은 다음에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인터널 아나토미 그 안쪽에서 본 그 심장의 그 트라벡 팩티니드머스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그림자가 지도록 하면서 보면은 잘 보이는데 이것이 SVC고요. SVC와 사이너스 베나룸이 연결되고 여기 이제 그루브가 이렇게 있는 것이 보이죠. 이것은 크리스타 터미널리스, 터미널 크레스트에 해당하는 머슬 티슈가 있고 팩티니트 머슬이 이렇게 나란히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트라이코스피드 밸브 쪽으로 가는 그 부분이고요. 여기가 포사 오발리스 있는 데고요. 셉탈 서피스에 그리고 여기가
IBC 오리피스가 지금 실제보다 좀 크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코로나리 사이너스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BC가 그 카세터가 IBC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 등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꺼냈다가 다 집어 넣어서 지금 다시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eft atrium을 보면은 여러분 강조하지만 pulmonary vein 네 개가 들어와서 하나의 방을 만들고 그 방은 left atrium이라고 생각하는 appendage 있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과 어느 정도 약간의 이렇게 경계가 지어지는 요거는 pulmonary vein의 그 right atrium으로 incorporation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HR 스트럭처라기보다는 그 pulmonary vein 스트럭처다. 꼭 오른쪽에 sinus venarum이 sinus venous structure인데 right atrium의 일부로 흡수된 것처럼 pulmonary vein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pulmonary vein 네 개의 챔버 사이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잘록하게 좁아지고 여기에 membrane 같은 것이 있으면은 quadria triatrium 해가지고 pulmonary venous chamber가 right left atrium으로 incorporation 되는데 좀 불완전한 상태가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left atrium appendage 오리피스 그렇게 작아서 그 다음에 속에 이러한 그 H 아펜디지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트롬부스가 잘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쪽이 아까 이 포스 오발리스라는 것은 오른쪽에서 볼 때는 이러한 그 그루브가 있지만 왼쪽에서 볼 때는 이제 스무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 황준 교수님께서 실제 카세트를 넣으시면서 해주시겠습니다.